오늘 첫 소식은 공공 배달 앱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선정한 창원형 공공 배달 앱 운영사의 제안서가 과장이 됐거나 핵심 내용들이 허위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업자는 진주에 공공배달앱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가맹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주형 공공 배달앱, 배달의 진주에 등록된 한 가맹점입니다. 앱에 등록된 상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다는 한 고객의 신고로 지난 12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접속 방안하고 아이들 패스워드를 다 밝혀줬는데 저희들이 못한 건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배달앱 운영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애꿎은 가맹점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신고 당시 배달의 진주 앱에 등록된 가맹점 400여 곳 가운데 원산지가 표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 판매를 함에 있어서 원산지 이제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원산지 표시 자체가 지금 안 되어져 있었던 거죠.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단속에 나서자 운영업체는 부랴부랴 원산지를 입력했지만 엉뚱하게 상점 정보란에 잘못 올려놨는가 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추가로 포착되게 됐습니다. 또 판매 상품의 원산지 일부를 누락하거나 쌀과 콩등 의무 표시 사항조차 빼먹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더니 포장재와 영수증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점주는 원산지 미표시엔 품목별 30만 원의 과태료를,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엔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내야 합니다. 배달앱 운영 10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던 진주시는 뒤늦게 운영업체에 원산지 등록을 지시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걸 인지를 했고 지금 그 상황을 이제 저희들이 앱사에 알려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공공 배달앱이 거꾸로 가맹점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겨주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